하고 있고 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라운드에 벌어졌던 상암에서의 서울 수원 맞대결 선제골의 주인공이네요. 넘어옵니다. 걸렸습니다. 아, 염기훈 선수 계속 밀렸던 몸속에서 플랫킥이 들어갔는데 이마에 기미 가는 부상을 당했던 스테보 선수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요. 보호대 없이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스테보 선수. 자, 이렇게 되면 10경기에서 7골째 대단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을 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기가 이거는 불을 벗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웃네요. 워낙 결정적인 골이 들어갔으니까. 태보가 한번 복근과 가슴 부종을 다시 했었는데 경고를 받았고요. 이 장면이죠. 골과 경고를 바꿨습니다. 길게 넘어오면서 박현범이 내준 공. 헤딩 패스가 통했고 스테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무리가 된 수원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현재 10여 분이 남아있는 상황. 박현범 선수가 이거를 무리하게 백헤딩으로 직접 슈팅을 하지 않고 네. 중앙 쪽으로 연결했던 선택이 좋았고요. 스테보 선수도 앞쪽에 수비수 김동우 선수가 있는데 위쪽으로 돌면서 공간을 잡았던 프리런닝 발 스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마케도니아 특급 스테보가 결정을 지었고요. 1대0입니다. 윤서유 감독도 지금 상당히 즐거워하고 있는데